병원에 이송됐던 원조 월드스타 배우 강수연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7일 한국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강수연이 향년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인데요. 영화계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영화인장 장례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층 17호에 마련되었고 주문은 8일부터 가능하며 발인은 11일입니다. 강수연은 4세 때부터 아역배우로 데뷔해 50년 가까이 영화, 드라마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죠. 그녀는 1987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시바지로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품에 안겨 원조 월드스타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2년 뒤 그녀는 아재아재 바리아재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모스크바 영화제 최우수 여자배우상을 받았는데요. 강수연의 뜨거운 연기 열정은 과거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꿈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연기자라는 할머니 여배우가 되고 싶다 라고 말했죠. 줄기차게 연기하며 자연스럽게 관객과 나이 먹는 배우가 되기를 꿈꾼 것입니다. 강수연은 2015년에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에 선임되며 지금까지 계속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55세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심정지가 오며 영화 관계자들 및 평소 그녀를 좋아하던 선후배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안타깝게도 강수연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었는데요. 뇌출혈로 쓰러진 그녀는 수술에도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의료진 판단 아래 치료만 받아왔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강수연의 가장 존경한다고 밝혀왔던 후배 여배우 김하늘은 특히나 그녀의 이런 소식에 주저앉으며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강수연은 9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 넷플릭스 영화 정의 개봉을 앞두고 숨을 거둬 팬들을 슬프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인이 존경하고 좋아하던 우리 시대의 여배우 강수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